오랜만에 상업고에서 이제 물건을 샀죠. 개봉기예요. 언제나 집구석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제 열어보면 이건데 별거 없어요. 오늘 안 찍으려고 하는데 그냥 여과제 이제 샀어요. 여과제 샀는데 이게 무슨 여과제냐면 이제 박테리아 하우스라고 해서 쓰레기는 버리고 박테리아 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여과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공이 많아요. 기공이 많고 가운데가 이렇게 해서 박테리아가 굉장히 이제 잘살수 있는 그런 그거죠.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 갈리는 그런 저건 여과제인데 이거 쓰시는 분도 있고 이거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거 효과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잘 깨져요. 잘 깨지기 때문에 씻을 때 거의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막 빡빡 문지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틀 있잖아요. 틀. 그냥 그 무슨 반찬통 같은데 이제 구멍 뚫린 반찬통 같은데 넣고 샤워기로 겉에만 이렇게 씻어줘야 돼요. 이걸 막 이렇게 흔들었다가는 이게 다 깨져버리거든요. 도자기보다 더 약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계란 껍질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안 깨질 것 같은데 이게 물이 닿고 박테리아가 여기 이제 활성화되면 지금은 좀 튼튼해요. 근데 이제 물이 퍼지면 그 거의 이제 분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깨지죠, 당연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 옛날에 쓰고서는 안 써봤거든요. 다 깨져서. 근데 보관통이 없어서 이제 보관통도 한번 사봐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렴하는 박테리아 저거죠. 박테리아 쓴 여과제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효과 좋죠. 그냥 싼 값에 쓸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좀 달라요. 고급일수록 잘 깨진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고급을 올라갈수록 이렇게 좀 이제 잘 깨질 수 있는 그런 종류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급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살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이 여과제 하나에 50g인데 막 2만 원, 3만 원 하거든요. 고급 여과제는. 근데 써보면 똑같아요. 진짜 그 차이가 진짜 있긴 있는데 그냥 막 저처럼 막 키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제 막그 0점 몇 단위로 이제 변하고 막 그런 거라서 대충 이렇게 돼 있죠. 또 있으려나? 뭔가 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시킨 것 같은데 없을까요? 찾아보고 일단 이렇게 개봉기는 오늘은 그 나무까지 시켰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무슨 나무냐 그 나무가 있는데 왜 나무가 안온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 무슨 나무냐면 이제 그 열대우림에 사는 나무 있죠? 그 나무가 있는데 안온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가볍게 그 나뭇가지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나무가 없어서 그냥 이거 간단하게 산 것들만 이제 보여드리네요. 이거 싸요? 가장 싼거 샀어요. 이것도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종류는 있고 이게 가장 싼 종류라서 이거 샀고 둥근 것도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굴러다녀요. 둥그러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건져 놓거든요. 어쩔 때 이제 옮길 때 건져놓을 때가 있는데 굴러다녀서 깨져요. 딱 떨어지면 100%죠. 그래서 별거 없네요. 진짜 별거 없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찍는 건데 이 신문지 안에 쌓여 있어서 못 봤었네요. 이게 맹그로브라는 뿌리예요. 이제 이걸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신문지를 쌓였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문지를 밖에다 이제 버리려고 꺼내놨더니 그 안에 있네요.
다행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에 사는 앤데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죠? 막 이제 박그 나쁜 저것도 질산 같은 것도 분해하고 자연에 진짜 좋은 식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봤죠. 예전에 키우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키워볼까 하고 요번에 잘 크면 좋겠는데 걱정이에요. 요즘 물좀잘맞물 맞추는 시기라서 얘가 잘 클지 예전에 실패한 적이 있어서 그러네요.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맹그로브 괜찮아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이제 키우다 보면 이것도 정이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까딱하면 부러지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죠? 또 이런 재미 아닙니까? 아닙니까라고 해야겠죠? 이제 자루 좀 재야겠어요. 이게 몇인지. 그리고 이제 소개 안 해드린 것도 있어서 자루 재볼게요. 자루 재면, 아이고, 이렇게 됐죠? 10cm? 10cm 정도 되죠? 대충. 대충 10cm예요. 그리고 옆면은 대충 3cm. 여기도 3cm겠죠? 3cm, 3cm 정도 되고, 10cm, 그쵸?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소개 안 해드렸는데, 수질 청정제라고 해서 있어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가끔 넣어줬었는데, 물이 막 개판이 나고, 이제, 백탁이 오고, 그럴 경우 이제 박테리아를 써주고 그러는데 박테리아도 안 잡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진이 막 나는 거야. 근데 이제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넣어주면 괜찮아요. 요즘은 잘 만들어서 물고기도 안 죽는다고 그러네요. 예전에는 이런 거 넣으면 물고기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만들어서 안 죽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 어항이 너무 이제 알수 없는 분진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넣어줄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외부 여과기를 달아주던 선풍수조를 돌려주던 그러니까 여과기 중에 가장 고급이 선풍수조거든요. 40만 원에서 뭐 30만 원, 뭐 크게는 60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자작으로 선풍수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래도 못해도 20만 원은 깨져요. 자작으로 만든다고 해도 선풍수조 가장 이제 이상적인데 그거는 이제 물이 밖으로 왔다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여과기 같은 기능인데 수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여과기랑 좀 틀리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그걸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이 굉장히 이제 들죠. 물이 계속 어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수초를 넣어서 수초가 알아서 관리를 하는데 수초가 없을 경우에 이제 그죠? 수초가 있는 경우에 수초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초가 없는 경우에 선풍수조를 이용해서 하거나 여과통이 엄청나게 커야 돼요. 한배 정도? 여과기가 이게 수족관 이런 정도 있으면 거의 그 정도의 정도 여과기가 있어야 된다고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요. 여과라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초가 굉장하죠. 그리고 물고기를 항상 그 어항과 그 여과기에 맞춰서 사이즈에 맞춰서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과기가 10마리, 그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마리에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마리를 딱 넣으셔야 돼요. 그 이상 넣으면 물고기에 죽어 나가고 백탁이 오고, 똥이 막 떠다니고 막 가루가 날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소개하는 대로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죠.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막 개판 운전하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맞춰서
선풍수조 제가 만든 것도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개판이 나서 여과력이 딸려서 선풍수조를 만드는 건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여과기에 맞춰서 물고기를 몇 마리 단위까지 맞춰서 키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수초를 키우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저 여과기를 큰걸 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수가 되면 선풍수조를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아저씨가 저만 보면 제가 이제 그걸 탐을 내니까, 야, 너 그거 사. 어릴 땐데, 그 굉장히 용돈도 부족할 텐데 그걸 사라고 막 이렇게 조언해주시고 그러는데, 선풍수조 진짜 간지나요. 옆에서 보면 눈이 동그래져요. 진짜 물이 맑고, 그 보면 반하는데, 결론은 선풍수조를 사도 관리를 못하면 개판 나요. 똑같아요. 근데 최강이 선풍수조긴 해요. 그런데 그냥 여과기를 충분히 쓰시고 그 여과기에서 그 물고기를 키우시는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과기, 그다음에 박테리아 뭐 그런 거죠. 질병도 치료도 해줘야 되고. 쓸데없는 얘기하다 너무 길어졌네요. 짧은 영상인데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